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오승연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전부터 모시고 싶었던 오디오 평론의 이 거두 이 정학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요 브랜드 모노코스틱은 작년 말부터 좀 들어보셨죠? 제가 리뷰도 좀 했고 그리고 이제 요 슈퍼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그 엑스포나 출품하기 전에 최종 점검할 때 다양한 앰플 갖고 이제 시연을 했을 때 제가 또 들어보고 이제 또 그때 마침 오디오의 고수분들이 여러 분 있어가지고 여러 의견을 이제 마지막으로 파이널 튜닝 때 좀 참조를 해서 이번에 들어보니까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많이 개선이 돼서 이제는 좀 뭐 어디 내놔도 부럽지 않나 그런 제품으로 완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아주 즐겁습니다. 독특하게도 기존 고전 방식하고 다르게 나무나 이런 그런 다른 재질이 아닌 알루미늄을 그대로 썼다는 거예요. 그것도 엄청난 물량으로. 그런 게 굉장히 독특한데 그런 예가 없었죠 예전에. 사실 그게 이제 사실 모노쿠스틱이 주목을 받은 하나의 포인트 같아요. 왜 그러냐면 거의 하이엔드에서도 이제 최전선을 달리는 그 뭐 매지코라든가 YG라든가 뭐 스테나임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피에가 그런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최첨단 컨셉에 그냥 도전장을 낸 거니까 요 점에 있어서는 이분의 어떤 그 도전 의식 그리고 또 어느 정도의 그 결과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지 않나 맞습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우선은 이제 제 이게 흔들리잖아요. 예, 새 버전이라서. 흔들리는데 이제 그만큼 이제 여기서 나오는 진동을 잡아준다는 거고 사실 금속재 인클로저를 사용한다는 것은 스피커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공진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진동을 여기서 방지하고 그래서 이렇게 튼실한 이런 이제 그 받침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드라이버에서 나오는 소리만 가지고 이제 승부를 하겠다는 건데 이게 이제 설계가 잘못될 경우에는 되게 빈곤한 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통음이 빠지니까. 아주 저음이 빈약하게 들릴 수 빈약할 있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그 소리를 만들어야 되는 건데 이 스피커는 이제 또 안에 그 8인치짜리 우퍼가 또 하나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그 앞에 부분하고 세미 아이소베릭이라고 해야 될까? 풀 아이소베릭은 아닌데 조금 다르죠. 이제 여긴 독자 설계예요. 이 부분에서. 그래서 이럴 경우에 아이소베릭 자체 방식도 어려운데 이분은 그걸 갖다가 더 발전시켜가지고 자기만의 아이소베릭 방식을 만들었으니까 여기서 또 어마어마한 연산이 들어갔을 겁니다. 이거 쉽지 않은 방식인데 이것을 이제 본인이 이제 이걸 했고 사실 제가 엑스포나 가기 전에 이제 저는 사실 좀 말렸어요. 아이소베릭 방식을 버리고 차라리 심플하게 투에 가면 어떠냐. 근데 본인이 생각한 스피커 이상이 있기 때문에 절대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그걸 끝내 이제 그 풀어 해친 거죠. 이제 그 점이 이제 아주 높이 평가할 만하고 아이소베릭은 되게 이제 밀폐형 방식이잖아요. 많죠. 그 밀폐형과 덕트와 여러 가지 그 장점들을 좀 융합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그런 점은 설계상에서 아주 그 상당히 이제 새로운 컨셉이고 왜냐하면 대개 이런 그 금속재 인클로저를 사용할 때 일반적으로 쓰는 방식은 밀폐형이란 말이에요. 밀폐형이거나 아니면은 얇게 슬롯을 내죠. 터뷸런스를 없애려고 세로로 이렇게 길게 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아주 좁은 틈으로 내거나 슬롯을 위아래 그쵸, 하든가 아니면 아예 다운파링을 하거나 근데 이거는 이제 뒤에다가 당당히 덕트를 내서 개방감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이제 비좁은 용족에서 나올 수 있는 저에게 펀치력을 갖다가 확보했다는 거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길을 갔다 그런 것이 이제 특징이고요. 이제 우선 이 제품 이제 스펙들이 궁금하실 텐데 우선은 이제 여기 보니까 트위터 여기 트위터 있죠. 이건 이제 시어스에서 나온 이제 엑소틱 T35라는 모델입니다. 여기 있고 그 미드 베이스죠. 미드 베이스는 스카닝에 6A77. 이게 한 8인치 정도 되나? 8인치 정도. 8인치죠. 그리고 이제 안에 이제 에톤에 이제 8인치짜리 하나가 헥사콘이 하나 들어있고. 근데 스카닝의 장점이라고 그러면은
어떤 밀도감이나 응집력이나 특히 에너지 같은 부분은 이제 아주 탁월하는데 반대로 울리기가 쉽지가 않고 자칫 설계를 잘못하면 이제 타이밍 면에서 그 트위터랑 이렇게 잘 맞지 않는 부분일 수 있어요. 위상도 어긋나기도 그쵸? 하고 예. 서로 밸런스 흔히 말해서 예. 위상 이전에 밸런스가 안 맞는 서로 예. 음색 밸런스가 예.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근데 이런 부분은 잘 극복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리고 또 이게 사실 이 금속 지인 클로저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 대역에서 이제 링링 현상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울잖아요. 이것을 이제 억제하기 위해서 공진 억제하는 그런 장치를 많이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그걸 좀 잘 처리했다고 그래요. 가죽을 다 붙였더라고요. 네, 가죽 붙이고. 가죽 붙이고 나서 이제 거기에 충진제 같은 것도 집어넣고. 네, 멜라닌 폼 같은 걸 또 넣고.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 요소에 들어가면서 이제 흡음제를 튜닝했다고 그러니까 정말 리스닝 세션을 무지하게 했다고 봐야겠죠. 이 스피커는.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샘튜브 슈퍼몬 얘기를 이종학 선생님 모시고 같이 좀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종학 선생님은 또 종종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고 예.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예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